우리 회사들끼리라도 지금 해보자. 지금 뭐든 해봐야지 덜 부르는 거야. 싱어들은 부르지 말고, 싱어들은 그냥 너 마이크 대지 말고 불러봐. 그러면 지금 얘들아 와서, 나는 옛날에 싱어한테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왔단 말이야. 뭐 풀라고. 왜냐면 너는 그렇게잖아. 예배 끝나는 순간 아마 목이 풀려있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노래방 가면 너를 잘 불러주는 거야. 나를 부를 수 있게 해볼 건데, 싱어는 마이크 대지 말고 그냥 크게 불러와. 그리고 모니터 그냥 좀 이따 위에서 좀 잡아줄게. 나를 볼수 있을까요?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뒤에서 그 악보 보면서 갑자기 할머니가 저 괄벽 깨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할머니가 왜 가지? 그래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르다가 막 아, 홀케이오 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엉뚱이 있었어. 그랬다고. 하연아 혹시 지금 모니터 음향을 좀 잡아줄 수 있어? 지금 모니터 자기도 잘 안 들리는 사람. 들려? 확실해? 얘들아 마이크는 원래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너네들이 마이크 너무 이렇게 떼니까 마이크를 대야 이제 저기 엔진이라고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마이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서 좀 떼고 그런 게 맞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이크를 여기까지 대고 그런데 안 되는데 해서 마이크를 떼고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리를 올려놔나 더 줄여놔나 이렇게 말씀해. 말씀을 너 말씀 몇번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이번 마이크 모니터 좀 질만 넣어요. 기다려. 꼭 누르면 귀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뭐지? 하연아 혹시 그 모니터 음향이 잡혀졌으면은 그 채널 저장 한번 해줄까? 어저께 미디어관이 유독 보고 싶었어. 어제 네? 아니 그럴 줄 알았네. 그게 승준이가 어저께 안 들려야지 목소리가 선생님 이런 거 세 번만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승준이 약간 나를 부르시고 군만으로 안에서 한번 좀 불러봐. 한번 보시면 안 돼.
어떻게 끝내지? 끝내는 거? 우리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네. 아이들 보니? 어? 말해봐,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누가 말하냐? 뭐라고?
그건 차이야, 차이. 그건 멋있는 게 아니야. 그건 저기 거기 되는 게 아니야, 그치? 차이 뜨다 나도 여기 몸 이만큼 피멍 들었으면 돼. 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남자친구들만 보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은 무슨 말씀해서 얘기하는 거. 여자친구들은 몸이 엄마 아플고. 주격적이야. 얘는 원래 연락이 끊어진 게 이상한 거. 예, 진짜 직접 한번 가서 기대해야 한다.
자기들이 사냥을 하는 건데 엄마도 없다. 전설이 이제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지금 이 자리
Thank you.
다들 갔다 그렇게 할게.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갔을 거예요. 해서 한번 오시라고 하겠어. 나를 부르신 주마 세네. 나를 부르신 주마 이루어주시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대하고 할 때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이렇게 부르면 돼. 주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불러주고 이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끝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우린 특별히 더 해볼게요.
그 연아야, 연아야, 방금 가사 좀 틀리지 않았어?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끝날 때 좀 이상하지? 예수의 이름 높이 사랑이나 생각하지 말까? 일단 하고 싶어? 한번 이거 한번 배우자. 주예수 이름 높이 사랑이나 이것만 빨리 해보고 넘어갈게. 우리 아직 한라산이 남았다. 넘어야 될 수 있다. 이거 우리는 기대하고 한 번만 하고 그냥 우리는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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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 높이 사랑이나
넘기는데 도지의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 있습니까? 50 있다고요? 네, 몇 분까지 걸리세요? 20분까지는 가야 돼요. 네, 지난번에 20분까지 가야 된다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 옛날에도 말했었잖아. 30분에 오면 일단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가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30분 정도 와가지고 한 20분쯤 와야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누나 기억나? 나는 믹스해요. 나 한 번씩 연습해 볼게요.
그때가 가면 날 봐야 될 거야. 언제까지 말지? 맞아? 맞지? 그래서 효민이 형이 알려주고 다 한 게 아니야. 너가 정확히 봐야 될 거야. 2분 정도 네가 끝까지 속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애매하게 날 다 계속 중간중간에 나 안 보고 답이 없어. 알겠어? 네, 홍범수 여기까지 연습하고 내려갈게. 아니 우리만 찍어서 3점 나오네 있다고. 엄마랑 단톡방 봤어. 엄마랑
맨 앞에 미완료 숙제나. 아, 그건 숙제 안 하면 엄마를 해. 아니, 솔직히야. 분명 숙제만 적는데. 숙제만 적는데. 숙제만 적는데. 보여줄까?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얘는 인사가 붙잖아.
받아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습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이노스 올라가는 거. 연습만 연습만.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올라가지 해야 돼. 왜? 아니 그냥 연습했잖아. 괜찮아. 이 예배 들어가야 돼. 민성 쌤.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저 옆사람한테 씨 웃어주면서 인사해 봅시다. 샬롬.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곤 합니다.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살며 또 예민하는 이 일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고단할 때가 많지만 이 부르심의 시작이 주님이시기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푯대를 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Thank you.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의 소망한 소망 박수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자하신 분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결한 찬양으로 가십시다. 사도신상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전능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을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교녀 마리아에게 나를 받으사 십자가에 걸어 주시고 장사 뒤 사용하며 죽은 자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을 당하시사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주시고 성령을 싸우며 아멘.